와,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나왔어. 여보, 여기가 바로 장수기 들어오던 음식물들이 말했던 세상이라는 곳 같아요. 아빠, 내 몸이 방금 막 나와서 따끈따끈해. 그런데 아빠, 엄마, 음식물들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용도로 쓸까요? 그러게, 음식물들은 생물체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글쎄, 아빠도 세상은 처음이라서. 빗자루, 빗자루. 예? 뭐야, 저기 이상한 녀석이 우리한테 온다. 뭐야, 더러운 똥이잖아. 이거 똥이잖아, 이거 똥. 아, 뭐라고? 똥이라고? 내가 더럽다고? 네 얼굴 보니까 진짜 더러워 보이긴 하네. 뭐래? 도대체 왜 우리가 더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 무슨 소리지? 어디서 웃음소리 들리지 않아? 어? 아니 아저씨, 왜 웃으세요? 그냥 웃기잖아. 너희들은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똥을 똥이라고 뭐라 부르지? 똥... 이름부터 뭔가 쓸모없어 보여. 똥? 그게 뭔데? 그래, 우리가 똥인 게 뭐 어때서. 맞아요, 우리 똥가족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너네들은 똥 중에서도 제일로 더럽고 쓸모도 없는 똥이 바로 개똥이야, 개똥! 개똥! 인간 똥으로 태어나던가 좋은 거라도 먹고 태어났을 텐데. 우리가 쓸모없는 개똥? 딸, 저런 말 듣지 마. 우리 아이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울퉁불퉁 요상하게 생겨놓곤 당신은 뭔데요? 당신도 똥처럼 생겨가지곤. 내가 볼 때 저건 사람 똥같이 생겼어. 아이고,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강아지 똥 가족분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못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존재! 제가 본래 살던 곳은 저쪽 산 밑 따뜻한 양지였거든요. 여름에 많은 농작물들의 영양분이 되어주는 흙이었죠. 땅속에 사는 아기 감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어제였어요. 이상하게 생긴 엔더맨이란 녀석이 나를 들고 이상한 곳에 떨어뜨리고 간 거야. 그래서 난 여기에 떨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감자를 키울 수 없게 되었지. 난 이제 쓸모없는 진흙이야. 아이고, 저런. 켜켜켜켜켜. 잘됐다. 길거리에 버려진 똥이나 다름없네요. 그러다가 인간이 당신을 밟기라도 하면 산산이 묻어져서 가루가 될 거예요. 리아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맞아. 아이고, 그래도 강아지 똥보단 낫잖아요. 아니야, 저는 나쁜 짓을 해서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한여름이었죠. 비는 계속 내리지 않고 땅은 모두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말라 비틀어가는 묘목이 제 위에 살고 있었죠. 저는 목이 너무나도 말랐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있던 물기를 모두 그 아기 묘목이 그나마 있던 저의 물기를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기 묘목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기 묘목은 끝내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그 아기 묘목은 분명 내가 죽인 거야. 아직도 그 일이 재택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진욱 아저씨. 아저씨는 잘못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물을 조금만 주었어도 그 아기 묘목을 살았을지도. 예, 맞아. 좋은 영양분이 많은 진액이잖아.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걸로 농작물을 심어야겠구만. 자, 가자. 얘들아, 나 길거리 귀신당한 것 같아. 나 먼저 가볼게. 아저씨 축하드려요. 고마워. 헐, 부럽다. 강아지똥 가족 여러분들, 전 가볼게요. 신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예요. 그럼 안녕. 나는 머리. 저희는 강아지똥 가족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 우리 아이들 먹이로 쓸까 했죠. 빡빡빡. 어이, 감동. 저희가 닭가족의 먹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죠. 닭 아줌마, 저부터 먹어주세요. 드디어 나도 쓸모 있는 날이 오는구나. 저를 만나게 드셔주세요. 아니에요, 저부터요. 기꺼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빡빡. 너도. 넌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넌 강아지가 싸버린 찌꺼기 뿐인데 어떻게 먹니? 얘들아 가자. 빡빡빡. 여보, 우린 정말 쓸모가 없는 걸까요? 스님은 왜 하필 저희를 똥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래서 있을 똥이 아니야. 연예인에 대해서 다 말돌이들 존잘남 똥이라고. 오빠 그건 아니야. 진짜 개똥처럼 생겼어. 그러게, 우린 정말 쓸모가 없는 걸까? 나는 민들레란다. 나중에 예쁜 꽃을 피우지. 예쁜 꽃이요? 그럼 엄청 예쁜 꽃을 필 거야. 그런데 예쁜 꽃을 피우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저의 도움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난 너가 있으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어. 나를 꽉 껴안아서 나의 걸음이 되어 영양분을 채워줄래? 정말요? 기꺼이 대어드릴게요. 우와, 요루루 부럽다. 취직했잖아. 우리 딸 축하해. 민들레의 꽃을 활짝 피워줘. 축하한다, 딸. 엄마, 아빠, 오빠, 저는 그런 쓸모 있는 개똥이 되러 갈게요. 우와, 부럽다. 난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안녕, 난 코모도 도마뱀이야. 난 똥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널 한 입 해도 될까? 헐, 감동 물론이지. 그럼 맛있게 먹을게. 엄마, 아빠, 저 가 먹어요.
아, 맛있다. 이제 가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새똥 구리구리 부리부리예요. 당신 내 새똥에 합류하지 않겠어? 우린 원피스를 찾고 있어. 정말? 고마워. 새똥 구리구리구리 합쳐보자. 새똥 구리구리구리 큰 똥에 합쳐져라. 새똥 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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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하찮은 개똥도 쓸모가 있답니다. 옛날에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보통 때는 하찮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도 급하게 쓸 때가 있어 찾으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럼 저는 파리가 찾아서 이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